라이브락이 하나에 5만원씩 한다고요? 다른 데서? 이런 거는 그냥 15,000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아, 이렇게 멋있는 거. 이거는, 아, 이거잖아요. 와, 진짜 멋있네. 이거는, 퉁가락 종류라고 해갖고, 네. 값이 비싸고. 퉁가락이요? 퉁가락. 자, 이거 빼서다가, 그렇게는 가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복판 딱 만들어서 아~ 여기다가 이제 동굴을 만든다고. 네, 그러면 아~ 공진이를 왔다가 잠이 들어야죠. 어우, 이쁘겠네. 왜냐면 저도 해수원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소개해 줘 가지고 올린 거 보고 너무 쉬울 것 같더라고. 나무 네. 먼저 돌 넣고 그다음에 물 넣고 이거를 뿌리면 돼요. 지난번에 그러면은 또 뭐가 아니 여기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기계 같은데 여기 솜을 이렇게 딱 빼내고 하는 거예요. 네네. 왜 이걸 끼워놨느냐. 네. 작업하면서 모래가 여기 들어가면 모자가 금방 망가져.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꽂으면 돼요. 아, 대각선으로? 이리다가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이리 와야 돼, 이게. 이게 이렇게 됐잖아. 네. 반대 이렇게. 아, 살짝. 여기까지. 아, 저쪽으로 반대편 보게. 네, 이건 뭐,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아무 관계 없는데, 이거 임하고만은 여기로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 뭐요?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박테리아 활성제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 박테리아 활성제요? 활성제고, 고기성, 현기성 다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럼 걔네가 박테리아예요? 여기 이제, 여기는 박테리아 살 수 있게끔 집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만드신 그런 거예요? 응, 딴 데 파는 게 없고? 없지, 이거는. 그럼 이게 이제 신비해물 비밀 약품이네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 이런 게 다 형. 아, 이 세팅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 신비해물에? 이런 거는 이 시중에 없어. 이것도 없고. 이렇게 세팅을 해? 이것만 있지, 시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물잡이가.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전국에. 없지. 전 세계적으로 없어. 어느 나라에도 없어, 이거는. 그러면 이거 특허 내셔도 되겠다. 특허 냈지. 아, 있으세요? 그 바깥에 간판에 특허 넘버 써 있잖아. 아, 그래요? 특허청에 발명 넘버가 얼마 써 없지 않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건 특허 안 내도 관계는 없어. 왜냐면 못해. 여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다 싫어. 아. 그러나 그래도 내가 냈어. 오늘이라고 쓴 거 1번을 네. 방아제다 이제 소금을 다 푸른 상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입에 많이 져. 네. 많이 져갖고 이쪽에 뒤쪽으로 쫙 뿌리면 되는 거예요. 아, 뒤쪽으로? 3번. 네. 그러고 나면은 물이 뿌연 거 보지도 않아. 이런 뭐 말도 못해. 근데 한 시간 안에 물이 원위치가 된 맑아져야죠. 이게 또 보이시나요? 말도 안 되게 맑아진 거. 이게 말이 됩니까?
할아버지는 천재입니다. 이거 내일이라고 써서 세 번이라고 써놨잖아. 네.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네. 세 번이라는 건 박아대놓고 휘휘 듣고 이래 한 10초나 이 정도 들고 있다가 싹 이렇게 붓고 나면 찌꺼기가 남는 게 있어. 네네. 그거를 손으로 막 바가지 막 비비 이렇게. 그리고 또 물을 넣고 또 휘휘 줘서 또 이런 걸 반복. 반복을 세 번 해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루가 바닥에 남는 거 없이 남김없이 다 쓰라는 얘기인 거야. 남김없이 하기 위해서 세 번을 해야 거의 다 없어져. 그래서 오늘은 2번 박테리아 활성제를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보자들 진짜 이거 쉽게 해수어 쉽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너무 쉽게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고기, 네. 말미잘, 네. 상어, 네. 해초, 네.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시중에 일반 어항에는 해초는 못 살아 두고, 네. 왜냐하면 그 스키무라는 게 다 작동하게 되면 안 돼요. 이 바닷고기 어항에 수초 사는 데가 없어. 네네네. 이 물에만은 사고. 아. 안 사는 게 없어, 우리가. 좋은 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는 참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오래가도 냄새도 안 나. 냄새도 안 나고 물이 썩지를 않기 때문에. 네네. 이건 변화가 없는 거지. 이건 먹이만 적당히 알맞게 주면 아주 많고 편해. 네. 오래 지켜줘. 네. 더 빨리 이쁘게 한번 꾸며보고 싶네요. 네. 제가 또 전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